자, 이곳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기하죠? 저는 지금 울산에 와 있는 상태인데요. 자, 울산에 몇개 있습니까? 리무진, 직행, 뭐, 일반, 지선, 마을, 마실, 이렇게 여섯 개가 있는데, 세 개, 그러니까 리무진, 직행, 마실 버스는요, 다음에 동해선 태양 연장되면 그때 타러 올 거고요. 오늘은 일반, 지선, 마을, 이렇게 탈 건데요. 자, 지선 버스랑 마을 버스랑 함께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요금 지선 버스가 제일 값비싸요. 어쨌든 오늘 제가 탈 노선은 전국의 유일무이 노선입니다. 바로 지선 버스와 마을 버스가 공동 배차라는 노선인데요. 이상하죠? 아니 노선이 어떻게 되먹었으면 지선 버스 그러니까 977번이랑 마을 버스 22번이 공동 배차를 해다가요. 심지어 얘네 가는 길도 같습니다. 뭐 이거 거의 한 220번, 221번급이죠? 와, 레전드네.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마을버스 22번 걸리면은 50원 덜 주고 마을버스 타는 거고, 운이 안 좋게 지선버스 걸리면 돈 더 주고 그냥 같은 구간인데 지선버스 타는 겁니다. 이번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좀 하시죠? 네, 울산행 가능합니다. 977번과 22번은요 전국의 유일무이한 마을버스와 지선버스의 공동배차 노선인데요. 좀 희한합니다. 많이 희한합니다. 나무위키스도 희한하다고 하니까. 자, 어쨌든 저는 지금 307번을 타고 여기 울산과학대에 와 있는 상태인데, 이 977번하고 22번이 또 977번은 지선버스 치고 노선이 굉장히 짧고, 어차피 마을버스와 공동배차니까 마을버스와 노선이 같거든요. 22번은 또 마을버스 치고 노선이 조금 길어요. 참 희한하죠? 네, 그냥 희한합니다 진짜. 어쨌든 제가 타는 노선은 먼저 22번부터 타보겠습니다. 마을버스 시간이 딱 맞아갖고 타볼 예정인데 레스타일 겁니다. 그리고 수필아파트 종점에서 977번을 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보러 가시죠. 중학교입니다. 다음은 옥현주공 2단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과 코를 노출하지 않고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합시다. 하지 않고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합시다.
다를 게 없는데? 이번 상황은 콘플러스입니다. 다음은 이거동 사무소입니다. 교통카드, 환승일대처럼 하차할 때도 꼭 찍어주세요. 수집된 정보는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계정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 입과 코를 노출하지 않고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합시다. 노출하지 않고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합시다. 눈썹은 굉장히 짧네요, 근데. 이번 정류장은 수필 아파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과 코를 노출하지 않고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합시다. 자, 숲필 아파트 정류장은 저기입니다. 근데
버스는 숲이나 밭에서 안 쓰고 이렇게 유턴을 해서 동문 굿모닝 힐 정류장에 섰습니다. 이게 왜 이렇냐? 여기가 종점이기 때문입니다. 개소리야! 자, 저는 지금 22번의 정점인 동문 굿모닝 힐 정류장에 왔습니다. 여기서 저는 977번을 기다릴 건데요. 자, 이제 22번이라는 마을버스를 탔으니까 이번엔 977번을 타봐야겠죠? 어, 근데 뭐야, 이건 라임 킥보드 아니야? 어? 라임 킥보드가 여기 있어. 아니, 라임 킥보드 이거 부산 해운대구 킥보드거든요. 이게 여기까지 있어. 와, 설마 어떤 사람이 해운대에서 여기까지 갖다 놓은 거 아니겠지? 아니, 설마 그런 짓 하는 미친놈이 어디 있을까? 어쨌든요, 저는 지금 동문 근무를 있습니다. 자, 22번을 탔으니까 이번에는 같은 구간을 가는데 요금이 50원이 더 비싼 지선버스를 타보겠습니다. 바로 977번인데요. 자, 저기 레스타 마을버스 하나 주저하네요. 22번이 왜 또 돌아오지?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22번이 또 돌아왔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아까는 종점이었고 이제 출발하는 건가 봅니다. 자, 22번 차량은 21번과 공동 배차를 하는데요. 아, 21번 차량과 공용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버스는 저렇게 후면 쪽에는 이렇게 22번 붙여 있지만 안쪽에는 21번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사람들한테 좀 그럴 수 있죠. 만약 밖에가 21번으로 됐고 안에가 22번으로 됐으면 그 버스는 21번이고요 얘는 22번입니다. 저는 이제 7분 있으면 나는 977번을 타보겠습니다. 그날 울산시의 버스 정류장 방향기입니다. 확인? 뭐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오! 안녕축이라 갑자기 떴습니다. 924번이 자 메뉴. 오! 오, 이걸 다 알려주세요. 오, 신기하네. 설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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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누르면 우와, 와 최신식인데요 이거. 그냥 얘는 안 뜨네. 스피릿 아파트 바로 저긴데 참 이상하죠. 아니 동문 굿모닝에서 스피릿 아파트까지 갑니다. 근데 스피릿 아파트 저거요. 동문 굿모닝이 여기에요. 이건 개소리야. 아니, 저번에 동문 굿모닝에서 스피릿 아파트까지 가는데, 자 다시 말해요, 동문 굿모닝이 여기고요 스피릿 아파트 저깁니다. 바로 건너편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 돌아선다는 거야. 와, 이거 완전 걸어서 한 30초 되는 거리가 버스 타고 한 15분, 한 20분 정도 벌어진 거리죠? 이거야말로 진짜 115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서울판 지금 몇 번이더라? 4,400 몇 번이었는데? 아, 댓글로 띄워드릴게요. 아, 이거 신경 다시 돌아야지. 22번 버스가 17시 10분 출발 예정입니다. 124번 버스가 2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977번 버스가 16시 55분 출발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생각되죠? 아니 솔직히 이 앞에 1번 버스나 뭐 리무진 직행 버스 같은 게 오겠습니까? 뭐 이게 무슨 뭐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야 이거. 울산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설마 이런 아파트 밀집단지에 리무진 직행 뭐 이런 게 오겠습니까? 리무진은 겁나 비싸고 여기 근처도 안 올 것 같고. 직행버스도 일반 버스보다 훨씬 더 계급이 상급이거든요. 우리 부산으로 따지면 한 1000번대 급행버스랑 비슷한데. 야, 근데 울산은 신기하게 리무진 급행버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갖고 이번에 7사에서 타는 건 포기했고요. 다음에 동해선 연장되면 한번 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었죠. 일반, 지선, 마을만 오늘 탄다고. 자, 그 중에서 일반하고 마을을 탔었으니까 이제 지선이 남았네요. 지선은 977번입니다. 지금 924번도 온다고 하는데요. 근데 울산 사시는 분들 혹시 좀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그 지선 버스가 모두 다 카운티로 운행합니까? 내가 오늘 본 지선 버스는 전부 카운티밖에 없던데. 아이고, 신기한 게 있잖아요. 그 초록색 그 마을버스는 전부 다 레스타로 운행하고, 지선버스는 전부 파란색 카운티로 운행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뭐 마을버스의 카운티나 뭐 지선버스의 레스타 이런 거 없죠? 그냥 지선버스 전부 다 카운티고 마을버스는 전부 다 레스타인가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곳에서 온다니까 타보도록 할게요. 이번 정차는 문수산 도시학 정문입니다. 다음은 장검중학교입니다. 정문 맞은편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도쿄 국경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도쿄 앞으로 우측 보장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합시다. 자, 지금까지 특이한 노선 977번과 22번이었습니다. 확실히 노선이 굉장히 이상하네요. 공동배차라 하니까 노선 두 개 다 갔고. 자, 저는 곧 오는 블루시티를 타고 공업탑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빠이.